반성 없는 반성문. 그 언니의 그 동생. 바로 조현민 전무 얘기인데요. 네. 지금 보면은 조현민 전무가 17일 날에 50여 명의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한테 보낸 그런 메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반성 없는 그런 반성문이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내용이길래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 반성이라는 건 되돌아본다는 뜻이에요. 되돌아와서 성찰한다. 네. 근데 되돌아보기는 커녕 뭐 앞만 보고 가는 건지 옆을 보는 건지, 그러니까 그 안 하느니만 못했어요. 뭐 이미 보도가 많이 나갔으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 아시라 보는데, 네. 아니 전부 다 책임 있다. 임직원이 다 책임 있다. 그러면 뭐 흔한 비유로 뭐 그런 인터넷에 그러더라고요. 네. 산타크로스 저거 뭐 좀 잘못 적었으면 뭐 전부 루돌프 사슴 다 잘못이냐.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 네. 그게 이 집안이요. 저는 한마디로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이 조양호 사장, 회장이 네. 자식 농사, 자식 교육 잘못했다. 예. 그래서 나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재벌은 국민 기업의 재벌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예. 국가에 세금도 많이 내고 예. 일자리 만드니까. 그러니까 난 이거를 반기업, 반대기업으로 몰아가는 것만큼은 난 진짜 이건 막아야 돼. 예. 네? 왜냐면 잘하는 기업도 있잖아요. 재벌 2세, 3세라고 다 이렇게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망나니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 뭐 저 삼성도 있고 잘하잖아요. 그게 조양호 회장이 진짜 이거 잘못한 거야. 자식 교육을. 예. 그리고 이거는요, 본보기로 반드시 구속시켜야 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기요. 네. 이게 편지를 가만히 뜯어보면 네. 이게 반성문이 아니라 사실 반항문입니다. 반항문이요. 예. 제목 보면요. 네. 내용기에 상당히 이게 아주 얄밉게 탁 패브를 찌르는 게 있는데 어디 보고 반항문이라고 우선 보면요 예. 제 밑에 있는 직원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아하. 요즘에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상황에서 뭐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맞나? 네. 뭐 이런 부분도 들어있거든요. 아, 진짜요? 아니, 있을 보세요. 수 없는 일들을 네. 하고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는 진심이 항상 승부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예. 이건 이제 맞춤법이 틀린 겁니다. 진실이 항상 뭐 승리한다라는 표현도 이제 마침법이 틀린 거죠. 어허. 그러니까 보면은 반성한다는 말만 한 두세 개 들어가 있지 실제 내용적으로는 반성이 전혀 없는 반항문이라 다름없어요. 이게 이제 네. 심리학적으로 완전히 자기도치, 자아도치 이게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거죠. 국민들하고 싸우겠다는 겁니까? 지금 국민들이 다 기분 나빠하는 거는 예. 처음에 대응만 잘했으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정감이 넘칩니까? 예. 딱 엎드리고 잘못했다는 아 풀어주자. 그러십시오. 어? 예. 반성했는데 이런 정서를 갖고 있거든요. 예. 할 말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있네요,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말해요. 예. 그때 자식농사 저 군대 안 보낸 거 난 이미 100개 있어도 못했다 했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알겠습니다. 법대로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신해도 지금 그따위 이런 아니 진짜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정말. 자 저기 보니까 네. 제 밑에 있는 직원들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가장 문제 되는 게 저 부분이에요. 모든 임직원의 잘못입니다. 예. 저는 좀 100번 좀 양보하고 싶습니다. 문법이 보면 저 한 5번 정도 읽어봤는데 저도 예. 글을 좀 잘 이해하는 편입니다. 법조인이기 때문에 사실 이해가 잘 안 돼 무슨 뜻인지. 예. 특히 좀 글을 쓰면서 본인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장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예. 또 그래서 모든 임직원을 쓰면서 자기 임원을 임직원하고 착각한 게 아닌가 좀 100번 양보해서 해석을 해보면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런 글을 쓰려고 그러면 좀 모르면 누구한테 좀 물어보고 그러니까 변호사도 없나? 그걸 어떻게 아니, 저렇게 막 올리는지 이걸 뭐, 아까 말했듯이 진실이 뭐죠? 승부한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 이거 언니를 갖다가 지금 빵에 넣으라고 아주 그냥 작정을 한 것 같아 이거는. 네 지금 자, 예, 강 교수님. 저 반성문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고 나서 한 줄로 어떻게 평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문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팀킬로 매를 번다 이런 생각이 팀킬로 예. 두 자매가 팀킬로 매를 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욕을 먹으려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반성을 한다 반성문을 쓴다라고 할수록 더 큰 역풍을 맞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도대체 그 글을 이렇게 읽어보면 반성이라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분노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예. 아니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야 되지라는 분노가 느껴지는데 우리가 글 쓰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보면 그 사람의 내공이나 수준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아니 이 대기업의 전무를 맡고 있는 그것도 마케팅 전무를 맡고 있는 분의 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어떻게 네. 이걸로 마케팅을 할 수 있나 생각이 들고
언니 경우에는 자, 지금 기내 담당인데 기내 그 낭독부렸잖아요. 반응에 네. 보니까 명예훼손을 잘 못 썼나 봐요. 예, 명예훼손으로.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게 예, 보면 심리적으로 예. 나쁜 것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 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보면 상당히 나쁜 짓을 한 건데 네. 에, 동생이 미운 짓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땅콩이 지금 기름에 불질러버린 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진짜 이 CEO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증오를 사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직원들의.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아주 그냥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 저 이 민주공화국, 공화국의 최초 모델이 로마공화국 아니에요? 네. 그 리비우스의 로마사를 보면요. 네. 공화국이 버티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예. 가진 자들이 먼저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고 예. 그래서 공화국이 지켜지는 건데 예. 지금 저 이거를 공화국에 비유하면 칼이라는 공화국은요. 예. 지금 국가가 엄청난 보호를 해준다고요. 국적 항공기 비슷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대한항공, 어? 아시아나도 아니고 대한항공 아닙니까? 어? 이런 특혜를 받아가면서 여러 가지 지금 그러면 국민기업으로서 그걸 해가지고 요새 표현은 리세스 오블리주예요. 네. 요새는 귀족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노블레스 역할을 해야 돼. 후퇴. 그렇죠. 예. 돈 있는 사람들이 귀족처럼 네. 정말 더 겸손하고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예? 희생하고 자선하고 이런 작업에 나서도 현찰은 저거에 예. 내 밑에 있는 직원, 임직원 전부 물타기하고 지원이 아니 진짜 이거는 정말 언니 국민들 정서에. 예. 대한민국 공화국을 다 망치려고 작정한 거고 알겠습니다. 재벌을 갖다가 다 망치려고 작정한 거고 예. 어, 진짜 이러시면 안 되지. 하나 좀 봐야 되는 예. 게 지금 나왔는데 명예훼손이라고 있습니다. 예. 아,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면 그 단어를 알 것 같은데 막 중학교 못해도 중학교만 돼도 예. 알 수 있는 단어고 네, 가끔 맞춤법 명의훼손은 제가 봤습니다. 명의회 예. 명예훼손이라는 말도 모르는 거예요. 명의회가 회회자를 그 예. 땅 회자를 또 써가지고 훼손을 썼거든요. 예. 이런 거 보면 뭐 외국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 어, 아주 문장력이라든지 문장력의 문제가 아니고 예. 단어는 사실 이 단어를 모를 수 있냐고 깜짝 놀랍니다. 아주 임원이잖아요. 대기업의 임원인데 예. 이 단어를 과연 모를 수 이런 상황에서 그렇네요. 어떻게 회사를 운영할까. 예. 알겠습니다.